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암보험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부당하게 삭감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암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암보험에서 입원비를 줘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우선 제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밤 11시쯤 돼서 이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 제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암 환자에게 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안 줬다,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관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한 전산 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삼성 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아서 이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의무도 위반했다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네, 이게 삼성 SDS와의 뭐 대주주 거래 제한 의무 뭐 이쪽 부분은 아무래도 좀 부수적인 부분인 것 같고 제일 핵심은 그간 계속 금융당국과 좀 분쟁 아닌 분쟁이 있었던 안보험 미지급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생명이 정확히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요양병원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판단했고 제재심의원들도 이렇게 중징계를 내린 건데요. 금융감독원은 말기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라든지 집중항암치료 중에 요양병원 입원 그리고 암수술 직후의 입원 같은 경우에는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요양병원 입원비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지급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부당하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안 줬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요양병원을 입원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제재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은 지난 9월에 이 특정 사례, 특정 사건에 한해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필요 없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암치료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당시에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어제도 삼성생명은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제재심의원들에게 보험금을 부지급한 것 관련해서 제재심의원들한테 소명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암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례별로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의 특정 한 건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암보험 가입자들한테 다 안 주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재심의원들은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재가 어차피 금융위원회를 가야 되고 또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삼성생명이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장기전이 예상되는 만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관련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카카오뱅크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 금리를 어제 일제히 올렸는데요. 각각 신용대출은 0.1%포인트 올렸고요. 마통대출이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0.2%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최근 전세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모두 0.05%포인트 넘게 인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대출 규제에 맞춰서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만 금리 부담이 더 올라가게 됐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